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는 근육, 근데 요 뒤에 이완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당기는 근육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당겼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흙! 빵! 이렇게 놔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힘을 풀어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흙! 하고 당겼는데, 이걸, 하! 이게 아니라, 흙! 그러면 몸에서부터 풀어옵니다. 몸을 풀고 팔의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팔도 놔주고 그래야 소리도 하 이렇게 소리가 흔히 이제 뮤지컬에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있죠. 뭐 신이 허락하소서 이런 기법을 쓰기 위해서 쓰는 근육들인데요. 자, 이 근육을 한마디로 썼던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올바르게 풀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빨리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또 많이 꼬였네요.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 밀어주는 운동 한마디로 이제 근육 이완. 근육을 이완해주는 운동입니다. 아까 운동은 이제 당기는 운동이었고요. 이번 운동은 자 똑같이 당겨준 후에 천천히 몸에서부터 놔줍니다. 몸에서부터 놔서 완전히 놔질 수 있게. 한 번 더 완전히 당겨서 천천히 놔줄 수 있게. 그렇죠. 한 번 더 당겨서 천천히 놔줄 수 있게. 사실 이 운동이 더 힘듭니다. 일단은 당겨야 되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속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길 때 2초가 걸렸다면 놔줄 때 3초 정도가 걸릴 수 있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땡길 때 하나, 둘, 놔줄 땐 하나, 둘, 셋. 세 번째 타이밍이 됐을 때 확실하게 쭉 몸이 놔줄 수 있게. 자, 마지막으로 두 번 정도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땡겨서 천천히 당겨서 천천히 네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완법입니다.